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은 방문 지시를 내린 뒤 2시간이 훌쩍 지나 중대본에 도착했습니다. 차로 넉넉히 10분이면 도착할 거리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청와대 해명대로 울림머리에 20분밖에 안 걸린다면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한 걸까요? 노은지 기자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주중대사는 박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2시 57분에 대통령께서 저한테 다시 또 질책을 하시는 전화가 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보고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김 대사의 요청으로 박 대통령이 중대본 방문을 지시한 건 오후 3시. 이후 경호실이 안전조치를 완료하는 동안 박 대통령은 3번의 서면보고를 받았고 오후 5시 15분 중대본에 도착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서면보고를 받는 동안 머리 손질도 이루어졌습니다. 3시 20분부터 미용사가 청와대에 머문 1시간의 시간 중에 20분간 울림머리를 했다는 주장인데 중대본 이동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0분 거리에 서울정부청사로 가는데 왜 2시간이 걸렸냐는 겁니다. 청와대 발표대로 20분만 머리 손질을 했으면 빠르면 한 40분, 늦어도 1시간 안에는 중대본에 도착했어야 돼요. 청와대는 경호점검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지만 평소에도 보안이 엄격한 정부청사를 검색하는데 2시간이 걸린 것은 납득하기 힘든 해명입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